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예. 아, 안녕하세요. 시커스 카페로 방문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리운전 콜을 하려고 바로 나왔는데 콜이 그냥 바로 떠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번째 도착하는 데가 호천시 국내면 구흥리 파출소인데 여기 바로 가보려고요. 요금은 3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모임이 있으셨나 보네요. 입구 영업소는 휴가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자, 여러분, 처음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나가는 거 보니까 차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제가 포천에 와서 이렇게 차 막히는 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장거리 콜을 잡으면 아마 2시간 이상 대리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2시간이 뭐야, 3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국도 타고 가는 코스 해가지고 남양주나 이쪽 콜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금액이 허락하면 또 얘기 달라지겠지만 콜 다시 켜보고 여기서 콜 뜨는 대로 바로 한번 이동해 볼 건데요. 과연 콜이 있을까요? 자, 일단 카카오는 아직 0콜이고요. 지금 4시 50분 기준이거든요. 로지 한번 켜볼게요. 로지 과연 불행하게도 콜이 0콜입니다.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콜이 없네요. 자, 저는 여기 편의점 앞에서 대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현대 하이페리온 들렸다가 목동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1시간 20분 만에 목동 가는 대리운전 콜인데 119,000원이네. 카드 콜? 팀앱 대리로 이 시간에 이 금액을 준다고요? 와, 대박이다. 여기 신북면에서 뜬 건데 대략 한 7km 정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19,000원이면 가야 되잖아요. 자, 목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팀앱 대리 부르셨나요? 네? 양천 가시는 분이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앞에 있네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 기사님 뭐 부리러 가세요? 아, 저 괜찮습니다. 고객님. 네, 괜찮습니다.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요? 예.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예. 약간 영광의 상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변에. 예. 예. 소리. 그러게요. 예, 드라이빙 게임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예. 여의도 성모병원보다는 나은데요. 그 한 3분의 1 정도 나은 편인데.
거기 못 나가요.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불가능. 제 뒤 차도 좀 조심히 내려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해요? 두 번 더요? 아, 지금 세 번째 관문 통과했는데 이제 네 번째 관문. 잠깐만요. 아, 오늘 여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을 샤프하게 가보고 싶은데 제 차가 아니다 보니. 예. 아, 앞에 보니까 살짝 사죠 있던데. 자. 아, 일단 4단계 통과했습니다. 이제 5단계 남은 거죠?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직진으로요. 여기 하나 있는데. 아유, 장애인. 속았습니다. 낚였습니다. 아이고야, 너 거기 있었냐? 감쪽 같다, 야. 네, 아닙니다. 저기. 요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여기는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데. 아, 여기는 어디요? 아, 여기는 여기도 난이도가. 이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여기 어때요? 최적화되는 여기 어때요? 아, 여기 괜찮아. 예, 여기요. 아, 여기 좋다. 예, 예. 저 뒤에 차 오기 전에 얼른 제가. 와, 심장 박동수가 132까지 올라갑니다. 이유가. 와, 여기 진짜 헬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 직접 가봐가지고 주차 난이도 알거든요. 이 벤츠로 이 좁은 라인을 골뱅이로 다섯 번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코스가 짧아가지고 다행이지 이게 길면 진짜 완전. 자, 그래서 여기는 양평역 근처입니다. 잘 왔는데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갑자기 와요.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비였는데 지금 보슬보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역 근처 가서 역사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아. 그래야지 또 혹시라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전철을 타고 바로 복귀도 해야 되잖아요. 119,000원 운행 완료하겠습니다. 카드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맞죠. 자, 종료했고요. 주차하는 것도 대리기사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 맞고요. 하지만 진짜 난이도가 정말 회린 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데는 저도 난감한데 이 정도는 정말 애교 수준이에요. 진짜 여의도 성모병원급 가면 진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못 나갑니다. 카니발 같은 거 딱 걸리면 이거 진짜 사람이 운전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야 라고 의문점을 던질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오늘 제가 온 곳은 별 5개 1부터 5레벨까지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온 곳은 한 3레벨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5층까지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대리콜을 한번 좀 기다려 보고요. 아, 마음 같아서 합정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일요일이다 보니까 영등포 쪽에서 대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거 올라가는 거 북부 노원 남양주 구리 그 다음에 양주, 포천 요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빨리 한번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목동 우대갈비에서 양주 옥정동 가는 거 맞으시죠? 네. 오세요. 알겠습니다. 가서 연락 드릴게요. 됐어. 좋아. 목동에서 양주 옥정동 55,000원 이거 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 되고요. 3km 부근에서 떴는데 빨리 이동하면은 한 10분 정도면 갈 것 같고요. 일요일이다 보니까 차가 통행량이 없어서 금방 갈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은 대리운전하면서 이렇게 골목길도 많고 고객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로 쉽진 않더라고요. 불과 한 1km 거리에서 떠도 반대편까지 걸어가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외곽인 신도시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보통 신도시는 고객의 위치를 찾아가는 게 바둑판 형식으로 미리 신도시 계획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찾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목동도
역동 나름인데 지금 주택가에서 주택가 골목을 찾아가는 게 여간 쉽지는 않네요. 옥정동에 가야 되는 제가 여기는 잠실입니다. 잠실. 자, 잠실. 롯데월드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 수락산까지 갔다가 일로 백한 거거든요. 아, 수락산에서 옥정동까지 림파밀리까지 22분 찍히는데 수락산에서 역 유턴해가지고 다시 동분과산도로 타고 이쪽으로 오니까 28분. 시간적인 추가 시간은 대략 한 8분 정도 추가된 것 같고요. 여길 다시 오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다시 일을 하게 생긴 거지 뭐예요. 요금은 10,000원 추가 요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른 곳으로 선택했다면 제가 아마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잠실, 저희 G1400번도 있고 포천으로 가는 버스도 많고 잠실, 남양주, 그 다음에 강북, 의정부 가는 대리운전 콜 잘 뜨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일을 하라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자,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더 벌고 갈 수 있어서 이거 좋아야 되는지 싫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 대리운전 콜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저 한 시간 동안 진짜 콜 못 잡아가지고 진짜 멘탈이 바사사사사 나갈 뻔했거든요. 밀락동 4만원 가겠습니다. 완전 큰 요금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너무 굵직한 느낌 있죠. 15,000원, 18,000원, 22,000원 뭐 이런 것들만 너무 떠가지고 고르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대부분 대리운전 콜이 요 근처 관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좀 잡을 수 없었고요. 결국엔 제가 여기 밀락동 가네요. 2km 부근에서 땄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키 받으셔도 되고요. 오목로 110번지 맞나요? 근데 소리가 심상치 않아. 밖에 뭐가 막 우당탕탕 오는 것 같아서 보고 싶지가 않은데요. 아, 어떡하지? 살짝 볼까? 뭐 소리가 너무 심한데 점점? 무슨 소리지? 비 온다는 얘기? 아,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와, 어떡해.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지금. 분명히 잠실에서 비 한 방울도 안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엄청 많이 온 거 있죠. 와, 몰입됐습니다. 소강이 좀 되면은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트럭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몇백 미터요? 한 300m? 비가 거의 끝이었는데 아,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왔나 봐요. 송파에는 진짜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옥정동을 그냥 들어갔으면 했는데 괜히 목적지가 변경돼서 송파로 갔던 건 패착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까지 고생하고 여러모로 상태가 안 좋은데요. 대리운전 하다 보면 이렇게 변수가 생겨요. 도착지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대기시간, 그 다음에 경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리얼한 대리운전의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비 많이 오는데 고맙게도 동네 형이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얻어 타고 집에 들어가야 될까 봐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한 주간 재밌게 열심히 대리운전 해봤는데요. 힘든 한 주였지만 그래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고
11월 한 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